자, 맛집 맛집 회원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도전자분이 한 분 나왔어요. 네, 자,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 청주 맛집 맛집에서 큰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항상 포스팅 보면서, 네, 그냥 그 카페 발전을 위해서, 네, 작은 노력을 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네, 클라리언. 예. 네, 클라리언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유, 맛집 맛집 회원들 너무 침체돼 있어 지금 분위기가 다운됐어.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수. 오, 약하다. 약해. 약해. 자, 김윤식 씨 하시는 일은 무슨 일하세요? 네, 그냥 초밥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초밥 쪽에서 일합니까? 네. 어, 나 초밥 좋아하는데. 아, 이럴 때 좀 이렇게 들고 와야 돼요. 다음에 들고 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무슨 초밥인지 안 적어도 되겠어요? 뭐 초밥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아니, 그 가게 이름이. 아, 전 가게 이름은 없고, 네, 그냥 프리랜서로. 네. 아니, 초밥도 프리랜서가 있나? 네. 어떻게 프리랜서가 가능해요? 뭐 실력자들은 좀 돼요. 아, 팔려다녀요? 네. 아, 야, 행사라든가, 네, 그 중요한 이벤트 할 때, 네, 끌려다니시는구나. 그렇죠, 팔려다니죠. 오, 야, 능력자네. 아무나 쓰겠어요. 그죠? 큰 행사인데. 그냥 일단. 오, 고수네. 싸니까. 네. 아, 싸서. 에이, 고수, 고수라고 해놓고서니. 싸서. 네. 몇 년 종사하신 거예요? 초밥 쪽에? 저기 뭐 한 2년 좀 안 됐습니다. 20년이 아니고? 네. 아, 그러니까 싸네. 싸서 쓰는 거예요. 네. 네. 싸서. 네. 한마디로 조연. 네. 아, 아이, 너무 낮추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크라리언님. 네. 초밥 쪽에 일각이 있다고 하시는데 노래는 어땠어요? 저번에 한번 나오셨는데 어땠어요 그때? 저번에 나와서는 85점 넘었습니다. 예. 우와, 그럼 기대가 되네. 일단 넘으면 기대가 돼요. 이야. 뭐 오늘은 달라서. 어, 오늘 어때요? 오늘 어떨 것 같아요? 컨디션. 넘어야죠. 예, 넘어야. 컨디션 괜찮아요? 넘겠습니다. 예. 컨디션 괜찮냐니까. 별로 안 좋아요. 아, 별로 안 좋아요? 아, 불안하네. 자, 불러주는 노래가 뭡니까? 예, 김광석 씨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예. 자, 우리 바다먹채 사장님, 네, 화이팅! 네, 화이팅 갑시다. 네. 아, 그녀가 처음 울던 날,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어깨 다독여줬죠. 아, 어깨 두들겨줬어요. 네. 네. 그녀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목련꽃 같아. 그녀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녀의 고운 얼굴 가득히 눈물로 얼룩이졌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제는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제는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반응도 시원찮고. 네. 그러게요. 자, 봅시다. 네. 자. 네트님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본인 오늘 소감이 좀 떨린데 약간 불안한데. 뭐 저번보단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왜 불안한 것 같아요? 일단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아요. 아, 왜 안 좋아요? 감기가 좀 감기 와서, 기운 네. 있고 또 술 많이 드셨고. 그렇죠. 네, 거의 그런 핑계를 대요. 다 오시는 분들이 불리하면. 자, 봅시다. 몇 점? 뭐라고요? 뭔가 좀 약해요. 뭔가 좀 부족해요. 80점, 81점. 야, 크라리아님 잘 들었습니다. 뭐 그래도 네.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호합니까? 85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 바다목장님. 큰일 났네. 써야 돼. 써야 돼. 아, 이쪽으로 써야 돼. 형님, 죄송합니다. 네, 아,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아, 9번도 있어요, 지금? 예? 네? 네. 아, 여기 맛집 멋집 회원하고 저기 8번은 같아요. 아, 같아요. 네. 8번이나 뭐 여기 1, 2, 3번이나 같아요. 네. 같은 이렇게 인형이에요. 네. 예, 네, 아니 또 따로 계산할 거예요. 따로. 네, 따로. 네. 네. 자, 그래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돌리면 돼요. 네. 네,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어느 분이